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이탈은 이것 때문에 나는 것이다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일단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도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강의 영상 올라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받아보실 거고 또 도움이 되시는 강의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꼭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음이탈. 음이탈 말 그대로 삑사리죠. 이 삑사리는 나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피스의 문제인가 리드의 문제인가 맞아요. 그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70-80%의 문제는 이 아랫입술이 리드에 닿는 위치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악기를 불다 보면 요 아랫입술이 요렇게 깊게 들어가요. 요 안으로 이 리드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고 여기 위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요 아랫입술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리드를 요렇게 요만큼 벗을 때 여기를 절반으로 잘라서 여기 절반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요 앞쪽으로 여기 조금만 아래를 조금만 이렇게 물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얘를 조금만 깊게만 불면 내가 입에 힘을 주든 안 주든 삑사리가 나요. 얘를 깊게 물면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얘를 그냥 똑같이 조금만 불면 소리 내면 이렇게 소리가 편안하게 나요. 근데 얘를 이렇게 무는 상태에서 소리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소리가 예민해지고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아랫입술을 내가 깊게 물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많이 물지 않고 소리를 잘 내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숨을 쉬고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떤 뭐 기교나 악보 보는 걸 신경 쓰다 보면 점점 그리고 또 이제 침이 나오잖아요. 침이 나오면 점점점 안으로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처음 소리 냈던 것보다 나중에 소리가 더 소리가 퍼져 있거나 또는 음색이 바뀌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치아가 마우스피스에 정확하게 고정이 안 돼 있고 아랫입술이랑 똑같이 심 그냥 쭉쭉쭉쭉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입이 양부시어가 이렇게 물고서 잘하고 있는데 숨 쉬고 하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그러면 나중에 막 삑사리가 나고 뒤에 가면 물론 호흡도 차고 힘들어서 안 그래도 불안해지는데 앙부시어 자체도 계속 흔들리게 되고 계속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삑사리가 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것만 고정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악기를 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연주 훨씬 더 안정적이고 삑사리가 나지 않게 연주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신경 써서 연습한다면 훨씬 더 나아져요. 근데 이거를 신경을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연습은 언제 해야 될까요? 기본 연습 때 하셔야 됩니다. 기본 연습 때 하시고 연주곡 할 때는 그것들에 대한 기본 연습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연주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주곡에 악보 보느냐 입에 이걸 안 끼느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악보 보는 것도 어렵고 뭐도 어려운데 뭐 제대로 된 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연습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잡힌다면 아주 문제가 없이 삑사리 없이 연주가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번 꼭 좀 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